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료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우님, 네.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세요. 이번에 좀 짧게 잘라가지고. 네. 얼굴이 이만해 보일까 걱정입니다.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복이 늘 굴러오시는 삶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민 머리처럼 오늘 시원한 상담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요새 시장이 좀 사실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맞아. 상당히 좀 속상하실 텐데. 그렇죠. 네. 상담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좀 대안을 세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원한 상담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상담 1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종목상담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하신 분들, 저희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1부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 2부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상담 번호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그럼요. 네. 오늘도 비법이 담긴 USB 나가나요? 네, 오늘도 5분 선정해서 드릴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증샷도 이제 최근에 받아보고 있어가지고 공부 너무 잘하고 있다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셔야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교재가 필요한 이유라던가 응원이라던가 간단한 문구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회 문자 체험권 오늘도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정말 힘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2부에서는 과연 어떠한 고민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상담 신청하시면 될 텐데요. 전화로 전화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또 8시에 공개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좀 들어오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세 글자를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USB도 함께 신청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 오픈해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바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함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도 출발하기 이전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좀 재미가 없고 조금 덥다고 할까요? 날씨가 요새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좀 시장이 좀 좋으면 이 따뜻한 봄날이 좀 아름답게 보일 텐데 시장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오늘 사실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3000포인트, 코스닥이 950선을 좀 올려놓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종목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 있는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들이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장세가 제일 어렵죠. 차라리 떨어지면 매매를 좀 안 하거나 이런 좀 스톱을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또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데 파동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심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또 방향성을 잡아가는 흐름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죠. 최근 옐런 재무장관이 좀 상원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SOC 투자에 대한 확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설과 SOC가 가장 최고가 아닌가라고 미국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 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했듯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는 부분들은 SOC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좀 건설주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아까 유튜브를 제가 방송 시작 직전에 봤는데 또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로서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한샘, NX, 한국가구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현대건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SOC 관련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샘, NX,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도 지금 SOC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수 자체는 좀 불안정하지만 이런 종목을 좀 담아놓고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지수는 좀 제한적이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에 3,000포인트를 좀 위협하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실제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시장이 좀 조정이 받아서 2,950선까지 좀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1,130원대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상승하지 않고 워낙 강세를 유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면서 지수가 제한적인 종목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종목 상담 129의 메인 코너인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참여 안내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봄을 맞이해서 깔끔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온 서용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할 준비 되셨을까요? 봄꽃처럼 만개한 계절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서용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2부 오늘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많이 들어드릴게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종목에 대한 고민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발빠르고 속 시원한 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요. 제가 시원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빠르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나 챙겨드려야겠죠. 정말 치열한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한 다음에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체험 신청도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나는 문자체험 신청만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간단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 황주면 대표님이 그리고 금요일 6시에는 우영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이 못 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제가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해드리니까 이곳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좀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죠. QR코드로 스캔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보내주시면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 문자가 전송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 방송 끝나고요.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이 마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하기 위해서 집에 안 가고 또 한 시간 더 하고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네 글자를 적어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진행되고요.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희 IA 네트워크스 50%. 비중 50%요? 예. 매수가는? 2,200원. 2,200원이고 비중 50%요? 네네. 이 종목 매수하신 지가 좀 시간이 되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그 어떤 게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수익권이신데. 근데 있잖아요. 최근에 갑자기 너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매도하는 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갈지 싶어가지고요. 더 갈까 봐 그러시죠? 팔았는데. 예. 예. 네, 매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매수 타이밍은 좋으셨는데 비중이 네. 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번에는 주식 투자하실 때 비중을 예. 조금 작게 가져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나서 다행인데 이게 예.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정말 힘드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 앞으로 네. 뭐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이 센서, 센싱 카메라를 제작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도 최근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차에도 이제 요새는 자동차 앞에 이렇게 유리 같이 붙어 있는 하나의 그게 있어요. 그거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최근에 좀 그거와 관련된 흐름들이 좀 붙어 가면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흔들리는 자리도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4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코스닥 내에서 이 실적이 좋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유예해주는 관리 종목을 피할 수 있는 유예 제도가 있죠.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해서 이 종목 기술 특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은 무관하게 감사 보고서만 잘 나왔으면 좀 흐름들이 나올 텐데 지금 감사 보고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봉의 흐름들인데 현재 이 기업의 실적만으로 가지고 보면 사실 이것도 고평가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4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얘네가 네. 성장성이 아무리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뭐 1,700원대가 2,5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단기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워낙 지금 갈 만한 종목들이 없고 좀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사실 목표가를 잡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일단은 2,600원에서 2,700원 사이 흐름들이 들어오면 절반은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상승이 나오고 이제 추세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700원 요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기 시작하면 이제 네.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여기 매물입니다. 여기 매물대를 살펴보시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상단이 2,700원 전후예요. 근데 여기서 매물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는 한번 꺾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를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자리가 네. 한 2,700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보시느냐? 2,420원이 지지를 해주면 계속 홀딩을 하시고 거기가 이탈됐을 때는 완매도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분할 수익 실현으로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저는 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제는 수익을 좀 찾아가는 이런 전략들로 일부라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 저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있잖아요. 제가 IA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성장성에 비해서 고평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굉장히 앞으로 더 왜냐하면 자율주행까지 얽혀 있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욕심을 내면 과욕이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따가 네.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으로 좀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또 다음 네. 분들을 다 받으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선물 네. 빨리 받아가시고 예.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이제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게요. 네. 우선 수익 중이시니까 그거 먼저 축하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수익 실현 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알고 계세요? 네. 아, 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제가 시청자님의 마음을 좀 읽어본 다음에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하세요. 아, 2,700원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3,000원, 4,000원도 갔으면 좋겠는데 아, 주가의 방향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왔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청자님.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럼 8시에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저희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다양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아, 내 종목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지금이라도 드셨으면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고민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내 종목 하나가 문제가 아니다.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샵 3772번으로 뭐 무료 문자도 좋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다양한 방법 활용하셔서 최대한 시장을 보는 눈 키우시고요. 수익도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 제가 길게 못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무료 방송으로 끝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자를 쳐가지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소개가 되고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모바일이나 PC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다음 것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은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네네. 동국 SNC 네.
8,500원에 네.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10%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손실이 좀 있는 경우라 추매가 네. 네, 가능한가? 추매 시점이나 네,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네. 네. 직업이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정말요. 선생님이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 되게 네. 부담감을 갖고 한번 싹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일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공복 SNC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풍력 테마로서 좀 정부 정책 관련된 흐름들이 좀 이어졌던 종목인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지만 이게 네. 11,000원에서 이제 1,100원에서 11,000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네. 가격대에서 매수가가 8,500원이시면 조금 높은 감은 있어요. 근데 네.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네. 왜냐하면은 지금 풍력주 관련된 흐름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정책적인 흐름들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얘네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청산 가치가 4,780원이거든요. 근데 현재 6,500원대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면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좀 전략을 좀 세워드리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차트를 보면서.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 10배로 상승을 하고 한 번 고점 터치하고 두 번, 세 번 하고 네 번까지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조정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다 나왔고 현재 어느 정도의 조정의 흐름이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중심 가격이죠. 이 상승과 이 파동의 중심 가격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는 가격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재 보시면은 7,000원 중반대에 아무래도 지금 이게 역배열이 꺾여서 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저항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가가 이게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8,500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000원 중반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꺾여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꺾여 내려오는 흐름들은 일시적인 좀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동평균선이 확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수렴을 지켜가지고 힘을 응축시켰다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냅두셨다가 7,000원 중반대 구간대에서 한번 번쩍였다가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개월 정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00원 초반대에서 6,000원 후반대 정도의 가격대가 이제 지켜준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비중 10% 정도는 좀 더 담으시면 평당가는 8,000원 초반대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9,000원을 목표로 가서 수익률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신다라면 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마음 쓸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좀 편안하게 한번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선물 우리 은별 씨께서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가 저랑 비슷하다고 지금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목소리 저는 그거 댓글 보기 전에도 예쁘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펄펄 날아가시라고 날아라!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날아라! 네, 날아라! 우리 상장님이 갖고 계신 종목 저점 반등 딛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선물은 어떤 게 나올 건지 궁금한데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상장님, 저희 네.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를 할 차례예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 외쳐주세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제가 이겼습니다. 아. 제가 1부 때는 볼을 냈는데 이번엔 주먹을 내봤습니다. 우리 네. 이선자님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저희 시청자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의 고민들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상담 119 2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전략을 잡아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계속해서 드릴게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도 역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다양한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보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어쩜 저렇게 상담을 잘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다면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조금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를 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들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좀 당첨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우선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에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정말 심플하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서영아 전문가님. 네, 또 이어서 진행을 해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USB를 받으셨다고 또 후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지금 신청하셔가지고 다섯 분의 당첨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도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그 우리 ENL, 예. 네. 매수가 2,000원에 10%입니다. 10% 비중이요? 예. 우리 ENL이면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낮은데. 예, 그게 제가 샀는 제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지도 안 하고 놔뒀다가 옷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 보고 하도 전에 옛날에 주식을 하다가 좀 많이 까먹고 이래서 네. 그건 뭐 그 한 2, 3년 동안 주식을 그냥 뭐 찾는 그대로 놔두고 안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걸 옷에 보니까 가격도 많이 빠져 있었고 저번에는 저번에 한번 보니까 한 1,600 얼마까지 올라왔던데 그때는 이제 그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놔뒀더니 지금도 계속 빠지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거 상당히 오래 갖고 계셨던 종목이네요, 그죠? 예. 한 5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뭐 그래도 좀 여유를 갖고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실 수 있겠죠?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이제 최근에 그래도 좀 수급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 세우긴 했어요. 뭐 이게 예. 5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걸 견디신 것만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 조금 더 견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조금 심적으로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다시 또 안 보시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실적이 좀 최근에 좀 괜찮아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기업 사이즈가 크지 아주 큰 건 아니고 이제 반도체 소형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좀 본다라면 일단은 뭐 부채 대비 자본 비율도 뭐 안정적이고요. 기업이. 그다음에 예. 지금 현재 이 청산 가치가 1,250원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주가가 1,325원이잖아요. 그럼 예.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전혀 주가가 지금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주당 주주들에게 얼마를 돌릴 수 있냐라고 하면 1,250원을 돌릴 수 있는데 현재 주가가 1,325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동안에는 할인이 돼 있었던 거고 이제 그 액면가 정도에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간에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600원대가. 그렇지만 네. 저는 2,000원 가까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파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홀딩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근데 1,600원대가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적어도 지금 가격대보다 높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 기다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거기 네. 한 2,000대까지는 올라오겠죠. 2,000원대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사업성이 좀 괜찮으면 저는 예. 최근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2020년부터 21년부터 최근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여기를 한 번에 가지 못할지라도 기다리면 좀 그래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아,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을 부로 이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 종목과 빠르게 이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헤어져!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드셔볼게요. 예, 우리 헤어져! 네, 빨리 수익으로 헤어지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님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근두근 떨립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길 바라겠는데 아, 역시 인연은 쉽게 헤어질 수 없나 봅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시청자님 저희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려요.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중에 하나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준비되셨을까요? 예.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떨립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님, 제가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를 그 셋 중에 하나를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금방 헤어지실 거라고 믿고 꼭 저희가 시청자님이 좋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사귈 수 있도록 네, 응원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저희 방송 이렇게 발빠르게 해결책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올려도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10년이나 됐는데 보내도 되나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시원한 해결책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일 무료문자 체험권 오늘도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종목 상담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또 이 방송 끝나고 8시에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종목 상담 또 이어가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노란톡 참여도 지금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영원, 서형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 이름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오타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럴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못 보내면 문자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을 잘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런 기념으로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07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셨고 11만 8천 원, 11만 8,400원
비중 50%입니다. 조선업 관련 수주 뉴스를 자주 보아서 한국조선해양 비중 50% 매수가 11만 8,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최근 해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대산업 중공업이라든가 함께 좀 양매 상대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한국조선해양은 플랜트 쪽보다 조선업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는 뭐 수혜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조선업이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호황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을 텐데 아직 2020년에는 사실 좀 코로나 여파로 단기 순이익에선 적자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실적은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도 그 이상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홀딩 관점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죠.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를 살펴보시면은 이 기업의 지금 가격대는 천상가치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치보다 아래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인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는 저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13만 3천 원 자리를 좀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데 이 자리에서 일부는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 흐름들을 좀 끌고 가 보시면 그 전에 한번 이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좀 바닥권에서 그래도 잡으셨으니까 좀 더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 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한번 볼게요. 유튜브에서 룰루나르님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이 어려운데 룰루나르님께서 인포뱅크 12,389원에 비중 10% 서영원 전문가님 화이팅입니다. 조금씩 사모기 시작한 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할지 추매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 지금 사모으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2,400원대니까 조금 하락이 나와 있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의 좀 아쉬운 점은 이미 좀 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실적이나 뭐 유보율이나 여러 가지 기업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강한 시세를 만들기에는 이미 주가가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준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은 이 전형적인 또 급등 패턴의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실 때 급등할 때 한 번 상승 파동이 나고 두 번째 상승 파동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한 번 올렸다가 횡보 보여주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두 번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온 물량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동이 길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선 저는 한 13,000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뉴스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언저리에서는 좀 매도를 하셨다가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다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조금 밀려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3,000원 전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장의 큰 흐름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선물 받아가셔야 되니까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와 유튜브 오늘은 각각 한 분씩 당첨이 되셨습니다.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국조선해양 0725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비중을 굉장히 묵직하게 실으셨는데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아자! 우리 한국조선해양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대박나기를 기원하면서 돌림판에 돌려봤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조선해양도 이러한 순항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과 함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0725번님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죠?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는데요. 인포뱅크 룰루 나르님이시고요. 10%를 담으셨는데 분할 매수를 굉장히 잘 섬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분할 매도!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받아가실까요? 아니, 닉네임이 너무 귀여우신 거 있죠? 룰루 나르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이 닿았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이 되셨고요. 룰루나르님께서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상담 119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에 담긴 USB 아직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무료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추첨권도 넣어드리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항상 시도를 해보시면 언젠가 또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보다도 난 빨리 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관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단에 나오죠. 스캔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샵 3772번으로 제 이름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8시부터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방송도 진행이 되니까요. 그쪽으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동일하게 무료 방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하고 무료 방송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둘 다 안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함께 힘차게 달려와 봤는데, 우리가 또 관심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와가지고 두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알체라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금요일에는 쇼박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셔서 좀 보신 분도 있다라고 연락 오셔서 너무 감사드렸는데, 최고 기준에서 14.8%의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엔 다시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 이 종목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가 지분 15%를 취득한 얼굴 인식 센서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쇼박스인데요. 쇼박스라는 종목은 오늘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강했거든요. 이 쿠팡 관련돼서 OTT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고가 기준에서 17%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번쩍하는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두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관심 종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오늘은 SOC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까 합니다. 두산바켓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점에서 잘못하면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싼 가격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건설 기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기업의 이 고객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의 90%가 미국하고 유럽 쪽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또 증가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또 딜레이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SOC 산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세금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수익 기대감을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36,800원 전후 지금 37,00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36,800원 34,000원 가격들 열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이렇게 좀 추세가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각도로서 계속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승 각도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구간 상단에 대한 부분도 열려 있기 때문에 구간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만 이 조정권 자리를 좀 보시면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36,800원에서 34,000원 자리 잘 적어두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4만 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예 여러분들이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가점으로 주가를 흐름들을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좀 모아갈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을 좀 참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외국인 매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근데 환율이 다행히 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수는 결국에는 박스권 자리죠. 3,0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코스닥이 950을 지지하느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SOC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 알체라 이런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 개선된 흐름들 최근에 감사 보고서 때문에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번부터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견 거절 나오는 기업들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제 뭐 짱돌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피하시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이나 PC로 무료 방송을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지금 찍어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 열어놓고 왔으니까 바로 접속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얻어가는 알찬 시간 보내셨나요? 저희가 방송 중에 USB를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첨자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뒷자리 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요. 성함과 주소 꼭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1부부터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2시간 연속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에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금요일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 만나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